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식 시장의 기준입니다. 자,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교육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단 본방은 끝났고 저희가 이제 본방송을 20일 하고 21일 양일간 진행을 했고 지금은 다시 보기가 가능한 그런 또한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요번 3기 교육도 또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 교육 페이지가 제가 PPT 자료를 만들었을 때총 우리가 봤던 페이지가 총 117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여분을 또 혹시나 시간이 조금 모자랄 그 남을까 싶어가지고 네 페이지를 추가로 원래는 만들어 놨었는데, 뭐 시간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림만 조금 뭐 홀로서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은 중간에 설명은 제가 일부러 건너뛰면서 다른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잘 따라오셨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또 연말 교육이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또 같이 진행을 됐기 때문에 교육이 좀더 질이 좋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방송국에서도 뭐 전문가분들 한 3, 4명이 모여가지고 할수 있는 그 정도 인원을 저희가 한번 만에 또 그만큼 또 모집이 되어서 또 그렇게 교육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뭐 그만큼 또 그런 교육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기법 같은 경우에도 꼭 이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주식시장 2020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와우 카페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도 필히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신규 가입 매뉴얼 꼭 필독을 하시고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장 마감 시황, 또 시황 문자, 그 추천 주별, 특이사항까지 함께 나가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1.4% 정도. 니케이가 오늘 보합권 움직임 마감했고 환율이 1,163원 83점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뭐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환율선을 꾸준하게 조금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뭐그 정도로 볼수 있고. 자,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오늘도 조금 빠졌는데요. 결국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차익 매물이. 잠깐 중국 증시 차트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상해종합지수가, 자, 요게 이제 전일이죠. 전일이고, 오늘 여기서 좀더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1.4% 정도니까,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겠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락이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 잠깐 포인트가 어디까지 빠졌는지, 제가 이 포인트 2962.75, 2962. 여기 있네. 75. 자, 여기까지 빠졌다, 그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딱 빠졌는데, 아, 앞에서 지지를 해줬던 요런 자리까지 빠졌네요. 그죠? 요 자리까지 오늘 한번 크게 빠졌고, 지금 여기 이 상승에 대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조정파동이 지금 조금 들어오는 상황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때좀 힘들고,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증시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전한 조정이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이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양시장이 지수만 보면 크게 안 빠졌지만, 문제는 종목으로 봤을 때 오늘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양시장이 일단 합쳐가지고 상승 종목이 660개, 670개 정도 되거든요. 670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1,400개 가까이가 하락했죠. 1,400개 가까이가. 그리고 뭐 보합을 했던 거에 160개 정도 되니까요.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고 봐야 되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익 매물이 일단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제가 우리가 IT 종목군들, 반디국시라고 일컫는 이 종목군들이 항상 강세를 이제 보이고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오늘도 또 조정이 나와버리고 지금까지 또 바닥을 이렇게 다졌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쳐버리는. 연전히 이제 번갈아가면서 지수를 상방으로는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미국 증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제일 강하죠. 뭐 종목군이 있으면 미국이라는 종목이 제일 강합니다, 지금. 자, 나스닥이 또다시 한번더 갭을 붙이면서 거래량도 붙였고, 거기에서 신고가를 또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은봉이지만 많은 거래를 지금 동반했다, 그죠? 많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하고, 여기서, 자, 갭 상승 이후 조금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봉 형태를 좀 띠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여타의 그 지수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유가 뭐냐? 다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나스닥 기술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경기 민감주라는 거거든요. 연말에 대한 소비 기대감,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더 상승폭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기술주,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럼 우리나라에 똑같이 IT 종목군들이 오르는 것도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 IT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반등이 실패를 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올라갈 때 IT가 올라가니까 아 지금이라도 빨리 IT를 사야 되냐고. 근데 이게 빠져버렸죠. 오를 때 사면 안 되죠. 오르기 전에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아가야 되죠. 오를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빠질 때마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를 때 거기에서 이제 못 참고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많으신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게 주식이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살 때부터 시장 흐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흐름 자체는 내 쪽으로 당겨가지고 내한테 맞춰야 돼요. 내한테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내한테 맞춰야지만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고 그 흐름에 맞춰가 내가 손절을 짧게 할수 있고 내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자, 문제는 미국 증시는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부담스럽고 코스닥의 지수 방어가 현실적이다라는 것이 코스피에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수를 더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또다시 55,500원까지 또다시 한번 약보합권역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리죠. 외국인들이 이제 부담을 조금 느낀다는 거죠.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다 팔고 오히려 금융투자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증권사 물량이 지금 잡힌다는 건데요. 지금 고가 권역에서 잡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 오히려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 원봉 한번 찍고 여기서 쌍봉 형태를 지금 띄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또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앞에 있던 이 액면 분할 가격대, 요런 가격대에서 물량을 좀더 소화를 해주면 제가 볼땐좀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리 53,000원대까지 밑으로 한번더 내려왔다가, 요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요? 그렇게 봐요. 사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앞에서 57,52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6만원이 되면 300만원이거든요. 6만원이면 300만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300만원 가는 거예요. 290만원만 되더라도 290만원 나누기 50 한번 해보세요. 그럼 58,000원만 돼도 290만원이죠. 58,000원도 상당히 두껍거든요. 사실 매물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원을 간다. 그럼 지수는 지금보다 더 올라야겠죠. 지수가 최소 여기 요 자리 앞에 있던 2250포인트는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요 2250포인트가 쉽게 돌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 자리를 돌파하더라도 2300에서 2320, 2320, 2350 이 자리가 또 상당한, 뭐랄까, 이제 저항이 또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아, 지수가 계속 이제 첩첩 산중인데요, 사실. 여기 벗어나더라도, 지금. 뭐, 일단 요 자리까지는, 저도 요 자리까지는 생각하는데, 요 자리가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차라리 우리가 대안주로 삼성전기라든지, 요런 종목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의 완화가 조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앞서,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좀볼 필요가 있다. 자, 대신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닥 권역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봤을 때 여분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 결국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는 거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더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좀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 권역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보면 원바닥 찍고 여기서 뜬바닥 되고 지금 올리는 양상이라 좀더 빼더라도 좀더 올리더라도 부담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합니다. 그럼 오늘 HLB가 물론 좋은 뉴스도 있지만 뉴스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저렴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반등 자체는 지수에 의해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수를 좀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나 헬릭스비스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는 겨울의 왕자라고 표현을 했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겨울 왕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겨울 왕자의 귀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지수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었고 사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빼버리면 오늘 코스닥 지수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 1% 가까이 빠지는 지수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를 좀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연말엔 제약바이오 반등은 언제까지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이 연말, 겨울에 특히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잠잠하다가 오늘 또 반등을 또 붙였거든요. 또 붙였습니다. 오늘 뭐 펩트론이나 아프타바이오나 아니면 오늘 뭐 지트리비엔티나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다 반등을 좀 붙이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정이 조금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월 달에 일정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2월 달에 면역 항암제 심포지엄이 2월 6일과 8일입니다. 면역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로 우리 면역 항암제로 했죠. 그에 따른 종목군도 오늘 가족분들 말씀드렸었는데, 그 나중에 한번더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3월 달에는 또뭐 있어요? 3월 달에는 28일에서 31일인 세계 내분비 학회가 또 있어요. 4월 달에는 4월 24일에 29일까지 또 미국 암 학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기에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뇨학회도 6월 달이고, 그리고 임상종양학회도 5월 달입니다. 행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들이 많다는 건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대로 쉽게 꺾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는 아니다. 지금 종목군들이,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한번 저번 주에, 어제까지 또다시 한번 하락을 해보니까 어때요, 또? 제약바이오 말고 IT 사이드 우, 또 동조하죠. 사람들이 그쪽에 쭉 갑니다. 근데 또 IT 오늘 자 빠져보고 제약바이오 올라가니까 또, 아, 제약바이오인가 또 이쪽은 또다또 쫓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의 방향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조금 선점해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횡보한다고 팔면 안 되거든요. 횡보 뒤에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오르거나 빠지거나, 빨매 빠지면 손절해야 되죠. 근데 오르면 수익을 또다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아무리 주도주 패턴이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두번 연속 상승이 잘안 나와요. 그것은 한번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또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이렇게 살 기회를 항상 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기억 꼭 하십시오. 지수 관련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나 헬릭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분들 개별적으로 바닥에서 돌아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억하면서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일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세가 바뀐다라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처럼 많이 지금 반등을 좀 붙이거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한 자리가 이제 요 자리. 우리가 여기 하락에 대한, 그쪽에 주가 받는 계산기도 말씀드렸다, 그죠?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반등 자리. 자, 가격을 계산이 얼마였습니까? 다시 한번더 해봅시다. 55만 6천원. 그 밑에 자리가 28만 천원이었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등이 38만 6,050원이에요. 38만 6,050원. 자, 그럼 38만 6,050원.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했죠. 거래량이. 근데 그 38만 6,050원 중심으로 해서 요번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돌파해서 요번에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오늘 갑자기 뽑아냈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그 위에 자리가, 자, 45만 900원입니다. 45만 900원 여기죠. 요런 자리입니다. 반등에 좀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힘이 좀 남아있다, 그죠?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이런 1차적인 기준 가격 자체를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요 시세가 좀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도 오늘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 특히 연기금에 대한 매수, 저런 것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상업펀드도 오늘 매도율이 상당히 낮네요. 그죠? 따로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크게 뭐 이슈가 나타난 건 없거든요. 그냥 52주 신고가다. 그런 것들이죠. 52주 신고가다. 외국인 수급의 강세를 보였다. 뭐 그런 뉴스들이고. 대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인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 기업이 이제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가 FDA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일신바이오 이런 관련 기업이 주가가 여기서 하반 경기성을 조금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쌍용차. 쌍용차가 올해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래요. 제일 많이 빠진 건 아니겠죠.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한 개랍니다. 그게 이제 마인드라 그룹이 지금 현재 대주주인데, 오늘 들썩했어요. 들썩했는데 이유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한다는 게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참, 이 나쁜 건 배워가지고 말장난한 거. 자, 쌍용차. 자, 쌍용차가 대주주 마인드라의 지원 검토 소식에. 참, 지원하면 지원하지. 또 간보는 거 봐. 그러면 기사가 어떻게 쏟아져? 마인드라 대규모 지원 소식에. 지원한 거 아니잖아요. 지원 검토 소식인데, 기자들이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얘들 지분구들 잠깐 보시면, 어때요? 마인드라 그룹이 지금 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나머지 뭐, 자잘한데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저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재무구조를 보시면 자본총계 5574, 자본금 7492 뭐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일부 잠식이죠. 지금 일부 적자 자본 잠식입니다. 일부 잠식. 자본총계가 0이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완전 자본 잠식. 그때 상장 폐지죠. 지금은 일부 잠식입니다.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고.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각에서 항상 보면 쌍용차 얘기하면 쌍용차 티볼리 많이 팔리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나?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내 주변에서 티볼리 많고. 자, 이거는 기업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티볼리가 잠깐 볼게요. 보세요. 티볼리가 얼마부터 시작돼? 16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1600만원. 요게 이제 SUV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SUV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아이고, 이 로그인이 됐네. 끄고. 아이고, 씨. 그러면 저거 말고, 우리가 그냥 투싼을 잡아, 투싼. 얼마예요? 225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스포티지, 제일 작은 SUV, 요런 것들. 요것도 2300만원부터 시작해요. 그럼 SUV를 살려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티볼리를 제외하고는 2200만원부터 시작한단 봐야 돼. 티볼리가 지금 얼마면 1600만원부터 1700만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쟤네들 이제 전략 모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600, 1700만원으로 시작한 경제성을 좀 따지는 분들. 경제적인 차들. 경제적인 차. 그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도 많겠고. 그러니까 운전 연습 삼아.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많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먼저 작용을 한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군이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쌍용차도 체어맨이나 아니면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려줘야지만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 지금 영업이익 잠깐 볼까요? 현대차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3에서 한 4% 정도 나와요. 현대차입니다.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 영업이익률 4에서 3% 정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만 원짜리가 있으면, 얼마에 판다는 얘기예요? 만 300원에서 만 4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만 원짜리 한개 팔아가지고 300원, 400원 남긴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2천만 원짜리 팔면 600만 원, 알지? 맞지? 자동차 알지? 60만 원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제조업이. 특히 자동차 쪽이.
그러면 지금 티볼리 저한대 팔아가지고 얼마 남기겠냐,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렉스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면서 지금, 신차 효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쌍용차가 잘 되면 좋죠. 우리나라 경제도 좋고 하는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렉스턴도 가격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얼마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3,400만 원부터입니다. 근데 렉스턴하고 우리가 동급으로 따지는 것이 펠리세이드 이런 것들 되겠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자 펠리세이드가 3,400만 원부터예요. 그게 펠리세이드하고 렉스턴하고 동급 차예요. 그죠? 그럼 뭘 선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산타페는 얼마입니까? 산타페 2,700만 원부터거든요. 산타페가. 그래서 4,100만 원까지 했어요. 그럼 과연 렉스턴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렌토도 똑같죠? 소렌토 얼마인지 봐요. 소렌토가 얼마입니까? 소렌토도 2,7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과연, 저걸 선택을 많이 할까? 모아이비, 이런 것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이거 4,700만 원 어떠시죠? 이건 좀더 비싸네. 근데 우리가 4천만 원 이상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외제차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차 이런 거는 좀 쌉니다. 포드나 이런 거좀 할인도 많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 쌍용차는 사실 경쟁 차종 자체가 렉스턴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티볼리라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경제성 이런 부분 자체가 고려가 되면서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넥스턴이나 체어맨 이런 거는 선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차뿐만이 차에 대한 이런 능력부, 차에 대해서 능력이 떠나가지고 AS라든지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따지잖아요. 차라는 것은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금방 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오늘 쌍용차가 지원 검토 소식이 잠깐 올랐다 빠진 거는 조금 어차피 유튜브니까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면 양아치짓이에요. 그냥 이슈 한번 던져가지고 잠깐 한번 패대기 치는 거 마찬가지죠. 그 이슈로 살짝 들면서 오늘 거래량 터져버리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여기서 살짝 단타 물량 들어왔다고 오늘 터는 걸 마찬가지지. 상당히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물론 우리가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수 있고, 쌍용차에 대한,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움직여서는 우리가 이 쌍용차의 미래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좀더 정직한 움직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력을 좀 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좀안 좋은, 우리가 조금 단점 중에 한 개가, 이 쌍용차도 그렇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의 노조들이 상당히 강성 노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쌍용차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잘안 보여요. 티볼리만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라인업도 다양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그쪽의 노조에 대한 부분도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유지하는 비용만도 상당 부분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이런 자동차 업종 자체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 쌍용차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의 요런 상승 자체는 큰 의미를 좀 두긴 어렵다. 우리 항상 주가라는 것은 신규적인, 매수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쌍용차, 과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봐요.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 회사 임원이라면
상당히 고민이 될것 같아요.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라인업을 또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티볼리 안에서도 라인업을 그냥 다양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그쪽이 지금은 주종이라 봐야 되거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근데 그걸로는 실적이 금방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다. 시간을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판단을 같이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동차 업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특히 이 쌍용차는 그 정도 아직까지 여력이 미치기엔 좀 어렵다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쌍용차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23일날 관심주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다들 한 번씩 했던 종목군들인데 그만큼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더 상승세가 좀 붙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조금 돌려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레이도 뭐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더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압타바이오가 지금 많이 뽑아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거든요.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참여 기업이죠. 펩트론. 펩트론도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한 반등이 약합니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다. 파킨슨병 관련 업체인데, 파킨슨병 관련해서도 학회가 내년 상반기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종목군들 한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항상 이 주가가 한 번만 쫙쫙쫙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이런 것들 반복하다 보니까요. 오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담으셔서 좀 수익을 조금 인식하고 또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한기를 주구장창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뭐 종목군들도 보면 횡보하는 종목군도 많이 생기고 조금 조정을 좀 보이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며칠 남지 않았죠. 하지만 그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성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제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